1964년 1월 28일이요. 오, 그렇지. 그 사람이 일반인이라는 거지. 박혜미요. 그 오페라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렇게 연기자도 하고 막 그러시는 분. 네, 맞아요, 맞아요. 무당도 이기는 갑이라고. 갑에 갑이지. 어떻게 보면 이분은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잘해야지 안 그러면 아나무인이 되실 수도 있어. 그냥 내가 이분이 만약에 나한테 그냥 박혜미라는 이름으로 그냥 나한테 상담을 온다면은 결혼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분이야. 남자가 안 돼.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상대를 쳐. 근데 뭐 혹여라도 또 인연이 누가 생긴다면은 정말 종교인들하고 사셔야지 일반인하고 사실 분이 아니야. 진짜 무당을 이기는 분이 맞아. 종교도 필요 없어. 그분은 내 자신이 종교고 내가 옳고 바르게 살면 되고 내 신념대로 살면 된다는 그런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글쎄 그분은 종교도 그렇게 필요치 않으실걸? 아, 그만큼 기가 세다? 그렇지. 그래도 금년은 이제 눕는 3대니까 충이 좀 누하니까 서서히 후반기 내년부터는 좀 움직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. 자존심이 무지하게 강하신 분이야. 아무튼 3대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니까 다시 나와야겠지?